할렐루야. 4월 1 0일 수요일 원포인트퀴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다니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월 11일입니다. 수요일 날 생성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 여기 십일 절 말씀에 사도년 예, 십이 장 십일 절과 십칠 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가 온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석방을 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잡고에 아,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주고. 또 감옥문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쇠문까지 스르르 열게 해서 기적처럼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앞으로 온 겁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왔는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어, 내가 정말 살았구나,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마 베드로도. 본인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행했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은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올 수는 없는 완벽한 여러분 그 철저한 2중, 3중에 지금 16명이 교대로 지켰다 상상해 보세요. 4명씩, 4명씩, 4명씩. 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살기를 품어도, 아무리 배도를 향하여 죽여달라고 헤롯에게 압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생과 사이의 모든 위기 속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 우리가 상상 못할 참혹한 죽음이 많아요. 그리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뢰에 터져 죽거나 아니면 은아 원인도 모르는 곳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탱크 위에 떨어져서 죽거나 참 많은 죽음이 의식도 못할 죽음이 많은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낙원의 건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지만 건설을 파괴하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가 낙원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도 알고 사명도 더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보여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비관주의자 아닙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희망을 두질 않아요. 세상의 한계를 알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기 12절에 이에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기도가 베드로의 구출 기도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한수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마 그 2중, 3중, 4중으로 돼 있는 옥, 옥을 나오기는 불가능하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잘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의 상상 이상이고 당신의 사고 이상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과학, 현실적인 한계, 현실적인 어떤 부정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고 초월로 바꾸고 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이,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경험하기도 하고 네? 오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때 하나님만이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여기 13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선 섰더라 하니 아이로데란 여자 아이가 너무 기쁘니까 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아주 장렬한 거룩한 순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나야 문 열어 하는 소리 듣고 확 달려가니까 그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하고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이게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기도 뭐 기도를 살려달라고 하진 못했어도 그들의 한계를 딱 한계 속에 메여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계보다 우리 상상보다 더 풍성하게 일을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하신다. 순교가 제일 좋으면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살리는 게 좋으면 당신의 상상 속에는 감옥에서는 절대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굳건한 한계 상황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찌 그이 여자 아이의 말에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천사야 천사 하고 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는데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누가 봐서또 우리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반 의심 반 이런 마음으로 숨죽이고 보고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었는데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나 살았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지만 이 야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고 초대교회에 거, 요즘 말하면 교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동명 이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베드로도 그들에게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조용히 가는 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소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임을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과연 믿을까요? 아니, 선택된 백성들은 믿고 돌아오는 대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 흔적 하나 가졌어요. 내가 감옥에 사중으로 갇혔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렇게 수갑을 풀고, 착고를 풀고 문을 열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노라. 이 증거 속에 아마 더욱더 복음은 확신 있게 증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그의 복음의 확실성, 그리고 적실성, 그 다음에 전능성을 보여주는 통로로 또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경험을 쓰시듯이 베드로에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생과사에 주님의 손길의 흔적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확실성이 더 분명히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익하신 분이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이것이 목적이다. 사실 오늘 이 큐티하는 지체들도 회사에 가 있지만 아니면 전연하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소명을 따라 우리도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